뭔가 신기한 곳에 진입한 것 같아요, 두님 갑자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들어갈 것 같지 않아? 그러네.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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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아, 이건 조스인가? 막 이런 길을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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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뚫고 가야 돼요. 우리 이제 진짜 깊숙이 요새로 들어가는 거야. 요새도 요새 같은 게 있어? 우와! 요새가 지금 빛을 받고 있어요. 와, 좋다. 300m 안 됐어. 뷰를 치면 론다보다 여기네. 와, 여기 요새. 어떻게 이럴 수가? 캠핑하지 말래, 여기서. 캠핑한 사람들이 있나 보다. 어디, 어디? 여기 아까 써 있었어? 기다려, 그대로 있어. 이 준이 많이 하는 그거 있어요. 어? 안 돼, 바람 때문에. 키를 낮춰? 어? 왜이다? 안녕. 안녕.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을 저 차로 여행을 하는데 대부분의 숙소들이 주차비를 받더라고요. 차라리 그 돈을 더 붙여가지고 좀 뭔가 특이한 숙소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막 지방들을 찾아봤는데 그러다가 여기를 발견을 한 거야. 주차비 무료 옵션으로 주차비 무료로 찾다가 발견한 거야? 평들이 너무 좋아요. 다들 한국인 한 명도 없고 외국인들이 와 여긴 뷰 미쳤다고 다들 그래가지고 성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올라왔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올 수가 있네. 다시 내려와서 차가 좋아? 자 여러분, 투어신이를 보내고 우리는 오붓한 시간을 즐겨보도록 하죠. 여기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고요. 저기 저렇게 산들도 보이고요. 마을도 보이고 내려가고 있는 두억신인도 보이고 어머 뛰어가고 있네. 조금 더 올라가 볼게요. 여기는 어떤 분들이 살고 계신 거지? 사람이 살거든요? 고양이를 또 만났네? 여기는 굉장히 허름한 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해. 저 올라간다, 두억신.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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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땠어, 내 액션이? 힘들겠는데? 우리는 차를 저기다 주차를 해놓고 이렇게 내려왔고요.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없어가지고 다시 또 걸어 올라가고 있어요. 차를 가지고 가보기에는 뭐 길이 너무 좁고 험해서 차를 여기다 대놓은. 아, 어차피 여기서 다 못 올라가는구나. 와, 바람 드럼 못 날리겠는데? 여기가 입구인 것 같아요. 들어가는 길이 없어. 와. 오케이. 혼자만 사는 거예요? 네. 내가 더 위험한 데 있는데. 와. 어디지? 너무 공사 중인데 동네가? 정말 또 떠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누굴 만나야 뭘 물어보는데 사람이 살기는 하는 건가? 그치, 화초 이렇게 기르려면 사람은 살아야 되는데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 아직 성에 못 들어간 거 맞지? 아니 여기 성 안은 맞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근데 성 안에가 되게 성 안 같지 않게. 여기는 되게 이슬람 같지 않아요? 그런가? 차도 이렇게 못 들어오는 곳에서 어떻게 식료품 같은 것들을 조달하시지? 저기 물어보자. Hola. ¿Dónde está? ¿Dónde está?
사고사 카스티요. 아기. 아, gracias. English? Yeah, yeah. Are you staying at the hotel? Yes, right. 와, 식당도 있어요. 레스토랑도. 됐어. Muchas gracias. You're welcome. 아, 네. 아, 저기 돌아가는 길인가 봐. 여기 아까 들어왔던 길인 것 같다. 아, 그런 거 지금 이리로 갔나 봐. 아, 뭐야. We have breakfast in the morning. Yeah. We are here. Yeah. And the restaurant is outside. Ah, okay. It's beginning at 8 o'clock. Ah, okay. And this is the way you can walk inside the castle. This is cafeteria. Ah, okay. Cafeteria. And your room is in the second floor. In this way. Ah, okay. Second floor. Second. Elevator도 있어요, 성에. 그러게요. 소피 기사. 당신에게 기사의 자기를 수여하네. 이 호텔에 묵을 수 있게 허락한다. 시원한데 조금 더. 아 그래. 박 기사님. 우와 복층이야. 근데 냄새가 좀 나는 것 빼면. 환기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물도 이렇게 준비돼 있어. 오. 더 좋은 방 주신 거 아니야? 우와 작업자들 옷이 있어요. 멀리 봐. 멀리. 멀리 봐. 오케이 오케이. 우와 오렌지 나무. 아 여기 끝이 아니네. 어 뭐야 아니구나. 거울이 길인 줄 알았어. 봉층이에요. 너무 멋지다. 그게 뭐야 관이야? 이거 엉킨 것 같아. 아 여기는 맥북 넣을 수 있네요. 도둑이 여기까지 오기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우와 비데는 필수인가 봐요. 우와 성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이런 거겠지. 우리 공주님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저 박기사인데요. 어 박기사님 지금 그러고 계실 때가 아닌데요 박기사님. 우리 여기 카스텔라 성의 영주예요. 어머머머머. 박영주님 여기서 따님이들이 자유로워요. 남자친구도 많이 사귀고.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차를 여기다 대야 되나? 인포메이션이 저긴가? 네. 오우 추워. 짐을 차를 내릴 때를 정확히 픽스를 하고 와야 될 것 같아. 저기가 지브롤터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 멀리 있는 게 모로코고. 그렇겠네. 우와. 진짜 요새다. 쳐들어올 것 같으면 바로 알아채긴 하겠다. 영주님, 우리 저녁 먹을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어머. 우아하시네요, 영주님. 여기 다른 방도 있어요. 다른 방이 있어? 시종들이 지내는 아, 아 시종들이 지내는 곳인가? 저분들도? 아 손님 아, 손님이십니다. 아 이동하도록 하죠. 네 오늘 먹을 저녁을 셰프들에게 부탁을 해놔야 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배터리가 지금 카메라 2%밖에 안 남아서 중간에 영상이 뚝 끊길 수 있는 점 이해 바라면. 어? 식? 아까 메뉴는 여기 약간 네 아. 뭐 그냥 디너 세트 뭐 그런 거 없을까요? 제가 셰프를 이제 전문 셰프님을 모시다 보니까 아.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 네 침대에 몸을 누웠다가 또 바로 잠들어가지고 아직도 시차 적응 중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테이블이 좁은 관계로 커피 쪽으로 비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거 대구찜? 배가 나 진짜 엄청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도 간신히 먹을 것 같아.
하나만 달라고 그럴까? 저녁 예약 안 했으면 안 왔을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점심 뭐 먹었지? 피시앤칩스. 아, 그래도 맛을 안 볼 수는 없으니까 온 느낌으로 샐러드 같은 걸 먹을까? 샐러드를 반만 달라고 그럴까? 사이즈 얼마인지 물어본다 아마. 영어 하시겠지? 그러면 샐러드 안 먹어. 알라. 우나 Debe ver, debe ver primero. ¿Tiene agua con gas? ¿Con gas, sí? Sí, dos. Dos.저희가 지난 영상부터 최대한 다양하게 스페인의 소소한 음식들을 먹고 다니는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할 수 있으면 이전에 안 먹은 것들을 시켜가지고 배가 부르더라도 그냥 계속해서 먹어보는 걸 하고 있는데 그걸 며칠째 했더니 저희가 시킨 거는 여기 바칼라우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같이 생긴 과자를 잘 먹잖아. 과자 와인을 먹으면 될 것 같아. 한옥에다가 이거에다가 와인 먹으면 딱일 것 같아. 와, 진짜 중간에 안 깨고 잤어요. 이 정도의 시간을 안 깨고 자는 게 흔치 않거든. 3시간 잤나? 심지어 알람도 옆에다 맞춰놨는데 알람이 2시간 동안 울렸어요. 기본빵입니다. 기본빵 상태 되게 좋아. 뜨뜻해요. 좋아. 안에 엄청 촉촉한데 뭔가 엄청 부드럽고 폭신하다. 남미 포함해가지고 원어보다 베스트인 것 같아. 그 정도야? 지금 배가 꺼지고 있는 단계인가 보다. 아, 진짜 잘 먹는 것도 목이다. 난 진짜 부럽다니까? 먹방 하시는 분들? 밤새서 공사 안 하니까 좋다. 예스. 치즈향 엄청 세다. 엑살라가 하나 있습니까? 야채는 먹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아래는 쌀밥이네. 오징어 먹는 쌀밥이야. 짭짤하다. 좀 많이 짜네. 생선 되게 부드러운데 짜다. 이왕 먹어야 되나 봐요. 그래도 옛날에 인샬라다 fruto seco. 너무 바쁠 때 불렀어. 맞다, 친구가 그 얘기 해줬었어요. 옛날에는 소금을 만들기가 어려웠대요. 손님을 초대했을 때 짠 음식을 내는 게 귀한 의미가 됐었대요. 어쨌든 난 이거 맛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소금간 실수한 죽의 생선찜? 근데 거기서 더 콩받는 포인트는 뭔지 알아? 정확히 이해한다는 거? 아,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짜서 샐러드를 시켰는데 엄청 짠 치즈가 내 주먹만하게 올라와 있어요. 소스가 어마어마하게 뿌려져 있네. 즐거운 저녁이네요. 포장 그냥 포장해야겠다. 근데 왜 이렇게 달지?
뭐 딱 씹는 중간 치즈가 쫙 퍼져나온 느낌이 맛있다 이거 쩐다 아니 얘를 못 먹을 것 같아 여행을 위한 스페인어 기초 뭐 이런 거에서 항상 알려주잖아요 소금 적게 주세요 달고 짜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Esto es para llevar, ¿no? Sí. 안내하드스크의 아주머니가 주차장 얘기해주면서 성 안에서는 운전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할 때 약간 묘한 쾌감이 느껴졌어요 성 안이라니 마감하신다 딱 2시간 반 영업하시네 우리 성 안에 좀 걸어볼까? 우리 밥 먹었으니까 들어가면 할 게 없잖아 몸이 좀 아니야? 오케이 이거 올라갔다 올게 테라스의 단풍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바람 진짜 세다 내일 아침에 드론 날릴 수 있을까 모르겠다 아침 7시 36분 해가 뜨고 있어요 멈췄다 드론을 날려야 되네 지금 주변을 돌아볼 때가 아니라 이 작은 도시의 아침입니다 옛날 그 영주님이 자기 딸들 기분 전환할 때 유튜브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딸들은 그 속도 모르고 늦잠만 잤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여기다가 세우셨던 것 같아요 또 늦잠 잤어요 원래 우리 밖으로 돌려고 그랬거든요 새벽에 조식 시작했을 거예요 어 조식 먹어야죠 저 일벌레는 저기다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려갈게 오 따뜻해 여기 이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원래 성에서 돌아다닐 때는 저거 들고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너무 습하다 지금 어 괜찮아 하게 잘 안 되네 일부러 창문 안 열었어 아 진짜? 어 왜? 어차피 건조해질 거라 일단 과일 시작해도 케이크종류 우와 잘 엄청 예쁘네요 오케이 그다음에 시리얼 준비 시리얼 어 커피 머신으로 하시네 어, 오케이. 푸띠아, 빡빡스, 베이컨. 티도 있다, 서피가 좋아하는. 있다. 응. 이렇게 추러스 초콜릿이라고 아. 찍어놓은 유명한 거 있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여기 추러스가 없네. 포스트를 이렇게 해요. 그러게요. 잘 먹겠습니다. 근데 여기도 여전히 비싸지만 어제 먹었던 호텔보다 반값이거든요. 조식은 여기가 훨씬 만족스러워. 주님은 음식의 소울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거든요. 어제 빵 진짜 맛있었거든 오늘 이 빵도 진짜 맛있어요 두님 체크아웃 하기 전에 이 마을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너무 헤매면서 돌아봐가지고 알지베 우리가 먹었던 레스토랑 이 알지베가 두님 아랍어였어요 거기서 할까? 두님은 저기에 아랍식 저수지가 있다고 들었고 문 너무 예쁘죠 그러게 태극 문양이 그려져 있어요 하우스 오브 드래곤인가 봐요 아 그렇구나 한 100명 사는 마을인 것 같다 왜 벤치를 이렇게 만들어놨지? 어머 여기는 아직 작업이 덜 들어갔나봐요
그래서 대박이죠, 대박이죠. 전 안 보여서 잘 모르겠어요. 수리중인 집도 있는 것 같고요. 까사 루랄, 아까 봤던 이름인데? 이거 다 써있어요. 아. 그 집마다 번호가 있어요. 투리즘 루랄이 뭔가 여기를 지금 관리하는 명칭 같은 건가 보다. 그러네. 화초들이 다 살아있는 거 보니까. 예술가의 집이신 것 같아요. 좀 답답하긴 하겠다, 여기서 살면. 어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이 안 보이냐. 여기가 이제 나중에 되면은 상점도 생기고 관광 기념품도 생기고 그렇게 되려나 보다. 여러분, 아, 멋지죠? 우와, 그 새들이 날아가면서 푸드득 푸드득 소리 내는 것도 너무 예뻐요. 흠흠. 아, 이거 봐. 어, 저기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때 가는 거지? 아, how can you go inside? From the hotel. 아침에 커피 타가지고 여기로 나올 걸. 그러게. 뭐야, 여기 너무 그러네. 이따가 캐리어를 들고 와서 여기다. 아아아아. 아, 아. 아, 진짜. 그러네. 여기가 명당이었네. 역시. 여기 산책로가 이렇게 있고. 나쁜 놈들 오면 여기서 이렇게 활 쏘는 거잖아요. 빵빵빵! 빵빵빵! 그래서 여기 화살이 다 일로 툭 날아오는 거지. 싹 피하는 거지. 여기 테라스랑 또 다르다? 어. 저기가 메인 게이트잖아요. 성벽 전체가 다 막혀있고 들어올 수 있는 입구는 여기밖에 없는 거잖아. 네. 이쪽 주변에서 싹 방어를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은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화랑. 그럼 공성전 모드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성벽을 부수는 거야, 그럼? 성벽을 못 부수지. 우와, 여기 옆에 있는 카페인데요. 진짜 성 느낌이에요. 아, 옛날 느낌 그대로 살아있어. 그러게, 잘해놨다. 저기서 주는 빵이 다 여기서 파시는 거구나. 그러게, 우리 근데 디저트는 한 입도 안 먹었다. 그러게. 저희는 성을 떠납니다. 이제 호스텔 라이프로 돌아가나요, 영준님? 아, 네. 원래 저희가 이쪽 지방이면 무조건 가야 한다고 하는 아람브라 궁전을 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기는 영주 수준이 아니라 어떤 무슬림 국왕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인데, 그냥 저희가 뭐 그 정도까지 역시 저는 욕심 많지 않은 사람이라서 차 렌트카 반납을 해야 돼서 맞아요. 계속해서 그쪽하고 컨택을 해봤는데 스틱을 오토로 바꿨거든요. 그 과정에 뭐가 꼬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세비야로 돌아가고 세비야에서 남은 3일 호스텔 라이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저희 한국에서 가져온 라면이 많이 남았어요. 예. 이게 들고 한국 가는 건 아니잖아. 관광지들 위주로 다니다 보니까 좋은 레스토랑 가서 뭔가를 먹어야 될 것 같은 약간 압박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안녕 나의 성 마이 캐슬 안녕, 아워캐슬. 우와, 우와. 진정한 성을 즐기시는. Buenos dias. Buenos dias. 우와.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바이. <두발. 웃음> 아, 그 위치 잡아볼까? 그 위로 확장해볼까? 그기다 올려? 그럼 두 명 다 그 위로 갈까? 일단 여기 저희 3층 열린데 보고 3층 열린데 두 번째가 아니야? 너무 높잖아. 아, 오케이. 그럼 그 아래 동영상이야? 응. 오케이. 이번에 소피가 앞에 있어볼까? 하나, 둘, 셋 하면 바꾸는 거야?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그거 좋다. 어. 아, 소피는 차분하게. 활짝 우선 하나, 둘, 셋. 어?